자리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뭐 흙도 다 살아갔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짓바둑의 양상인데요. 네. 가는 길 하나 들여다보는 선수입니다. 자, 있고 나가둡니다. 넉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네. 자, 흙도 연결을 해야겠죠. 네. 연결하면 백도 한 점은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끊어 잡는 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저런 경우는 선수로 당하겠습니다. 아, 사상기 쪽이요? 네. 네. 끊어 잡으면 흙이 살면서 백은 또 놔야 됩니다. 자, 반상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고 그렇지. 있습니다. 네. 지금 들여다보면서 그쪽 입구자라 나와 끊는 걸 이연에 방지합니다. 좋은 수 같습니다. 자, 이제는 끊는 수를 네, 방비를 해야겠죠? 네. 자, 지켰죠? 지금 큰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곳을 지켰네요. 네. 자, 이제 다음에 백의 또 큰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네, 네, 한 점을 넣는 데까지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데 붙여서 젖히고 되젖히고 네, 활용을 해두었죠. 네, 이럴 것마다 득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일단 손을 뺐죠. 네, 네. 이쪽을 두었나요? 네, 거기 하나 놓으니까 하나 젖혔는데 이게 좋았어요. 네. 나와서 선수를 놓고, 잡았어요. 네. 이걸 끊는 게 좋은 수였고 네, 이거 하나 해서 있는 걸 선수로 방지를 해버렸죠. 그리고 무섭게 여기까지 갔는데 자. 맞고 사실 이걸 나와서 끊어도 그렇죠. 이렇게 늘어야 될지는 상당히 여기가 이쪽도 불안하고요. 미지수입니다. 네. 바둑 유리하다 보고 부자 몸조심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젖혔죠. 또 하나 젖혀서 침착하게 늘어뒀습니다. 자, 이제는 바쁘게 손을 이쪽으로 네, 옮겼습니다. 맞고 끼워서 갖다 껴붙이고 매깁니다. 이어서 이럴 때 느는 건 못 씁니다. 딱 막아야 됩니다. 네. 일단 하나 막아둔다. 해서 하나 밀어서 베개 하나 밀고요. 턱도 이제 안 받으면 젖혀서 끊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조금 이따 했습니다만 갖다 붙여서요. 네. 결국은 여기를 붙였을 때 이걸 안 넣을 수가 없죠. 하나 들여다보고 네. 하나 이어두고요. 자, 이쪽도 뭐 막아두었고요. 네, 막으니까 일단은 여기 이쪽도 선수를 해두었죠. 그 전에 해뒀습니다. 네. 이건 막으니까 약간 띄워두고 연결을 하고 들여다보고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네. 일단은 이제 입구자를 받거나 해야 될 텐데요. 네. 네. 자. 종반 마무리가 이제 남았습니다. 네. 네, 결국은 여기 하나 늘어서 이제 뭐 그렇죠. 갖다 붙이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마무리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미세한 상황인데요. 네. 늘어서 젖히고요. 자, 일단 초반 그 우변에서의 네, 백의 성공 이후로는요. 네. 한 번도 우세를 뺏긴 적은 없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미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순 몰아서 저기가 또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어요. 연결이 제가 볼 때 어떻게 연결하나 참 걱정이 됐었는데 고개사가 줄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연결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칸 뛰는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바둑은 종반전에 반집. 네. 반집을 누가 이기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수로 둔다면 네, 이 차고당이 반집이 부족한 형세로 좀 계산이 돼 있었어요. 아, 그렇죠. 집계산이. 그래서 후배 기사들이 상당히 참 가슴을 조이면서 마무리를 보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네. 자, 반집이 백이 좀 두터운 반집. 자, 따냈습니다. 자,
이 바둑이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이창호 구단이 유리한 적도 살짝 있었는데요. 네. 또 이창호 구단도 실수를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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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백이 더 지금은 백이 나중에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끝내 큰 자리가 그냥 그 자리와 네. 좌귀 젖히는 자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백이 젖히나 황이 젖히나. 네. 그리고는 뭐 이제 몇 집자리씩밖에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세계대회 준우승만 8번인가요, 이창호 구단?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네. 자, 어쨌거나 삼성화재배도 지금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 바둑을 반드시 네, 이 바둑을 이기게 되면요. 네. 자, 저기가 또 마지막 승부처 비슷하죠? 네. 자, 호구가 좋은 수예요. 젖혔다가는 패가 납니다. 그 패는 못합니다. 양보를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넘는 건 선수죠. 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반집을 놓고, 예. 네. 근데 바둑에서 한 집 반은 실력이요. 반집은 운이다. 네. 신의 여신이 누구한테 미소를 짓느냐 오늘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수술은 이후에도 많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네. 바둑판을 가지고 가득 메우게 됩니다만, 예. 네. 그리고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는요, 수순이 더 진행되었지만, 265수 만에요, 이창호 구단 행운의 흑 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요, 뭐, 잔잔하게 흘러가는 집바둑이었는데요, 네. 마지막 총평을 좀 해주시면요. 네. 오늘 바둑은 이제 판으로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한다고 보여드린다면, 이제 따내고, 여기를 막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밀려져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 이제 뭐 단수 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마지막 끝내기에서 여기를 하나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백이 반집을 이기는 자리였는데 나중에 네. 여기를 당해가지고 이쪽을 당해서 결국은 수술 하나 틀려서 마지막 반패가 반패는 무조건 백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반패 남고 여기 반패는 남죠. 근데 반패를 할 수가 없게 돼서 하나씩 하나 있게 돼서 여기 한 집을 이창호 구단이 벌어들여서 마지막에 반집, 거의 종반 다 끝나가지고 네. 반집을 역전승한 정말 행운의 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행운도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따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중국의 3명의 기사를 모두 이겨주어야만 우리나라가 네.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네. 네,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여러분 뭐 질문하실 점, 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아래의 주소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